수도 프놈펜에서 북서쪽으로 70여 킬로미터를 달리면 밀림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스쿤을 만나게 됩니다.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거미의 도시로 알려진 곳인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도시 입구에는 대형 거미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스쿤의 버스 휴게소인데요. 어딜 가나 휴게소에서는 여행객을 유혹하는 간식거리가 있게 마련이죠. 이곳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별의별 게 다 있네. 노점마다 몰려드는 여행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의 인기 비결은 메뉴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잡아온 메뚜기며 물방개, 심지어 전갈까지. 그야말로 곤충요리 백화점인데요. 저 같은 여행자는 물론 현지 사람들도 일부러 찾아와서 그 맛을 즐기는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아,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야, 지금 이거 바퀴벌레 엄청 큰 것 같은데, 이거. 이건 바퀴벌레와 비슷하게 생겨서 내키지 않았는데요. 아니, 이게 요사하게 내 입맛에 맞네다. 이거 맛있어요.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튀겨서인지 고소하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스낵 같아요, 스낵. 과자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아주머니가 가장 맛있고 유명한 곤충 요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니, 거미. 야, 이거 양념된 거미네요. 이거 먹으라고 주셨는데 이거 먹... 이곳에선 거미튀김이 최고의 진미라고 합니다.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요. 오, 신기하네 이거. 야, 거미를 다 먹어보네, 태어나가지고 진짜. 요거 두 마리만 더 넣어, 똥똥 두 마리만 더 넣어주세요. 하나. 거미튀김 맛에 반해서 포장까지 했는데요. 음식 솜씨도 좋고 인심도 좋은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곤충 요리의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